하에데 카레는 99년 8월 25일생으로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키 162cm에 어영으로 취미는 BL 독서, 특기는 요리라고 한다. 2018년 9월에 화보 아이돌 데뷔를 했고, 같은 해 12월에 아이디어 포켓 창립 20주년 기념 여배우로서 전속으로 데뷔했다. 데뷔작부터 굉장히 하드한 등장을 하며 새로운 신성의 데뷔를 알렸다. 데뷔 당시 유망주로 각광받았으며 얼굴은 살짝 남상이라는 평도 있었고, 특히 이목구비가 굵어 데뷔작을 보면 이쁘게 여장한 남자 같은 얼굴이었다. 그러다 교정과 강화에 대성공하며 여성스럽게 변해 2020년 출연작부터는 미모에 대해 호평이 많으며 2023년 기준으로는 업계에서 탑티어로 구분되고 있다. 데뷔 초기 요시무라 타쿠와 두 번째 작품부터 6편의 작품에 연속으로 함께 출연하여 8개월 내내 합을 맞추면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으며, 한때 여자 요시무라라는 별명이 있기도 했다. 연기력도 무난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작품들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인기가 많았다. 휴식기 없이 꾸준하게 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런 은퇴 선언과 함께 2022년 7월 마지막 작품 이후로 은퇴했다. 그러다가 2023년 1월 타나카 레몬으로 개명하며 팔레노로 통해 복귀했다. 하지만 레이블이 팔레노라 그런지 인기는 예전 같지 않았고, 복귀한 지 몇 개월 안 되어서 트윗을 모두 삭제했으며 촬영을 거부한다는 등의 루머가 퍼지며 재은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다 다시 카에데 카렌명의 모든 SNS 계정을 복구시켜서 카에데 카렌으로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아이디어 포켓으로 돌아왔다. 3분 유지가 추천하는 카에데 카렌의 베스트 작품은 22년 2월달 작품인 IPX811로, 싫어하는 전남친과 출장지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마법의 무력 때문에 아침까지 각성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미친 듯한 연기와 카에데 카렌의 최전성기 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를 보기 위해서 한국을 찾기도 했으며, 한국에서 특히 3분 유지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인기가 많은 여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런 카에데 카렌을 느껴보실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유일 남성 전용 프리미엄 용품샵인 카사노바몰과 3분 유지가 함께하는 특별한 구독자 이벤트, 카사노바몰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고정 댓글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 이벤트에 참가를 하시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카에데 카렌 관련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카에데 카렌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카사노바몰과 함께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앞으로도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며 카사노바몰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